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닭다리로 바베큐 치킨 롤리팝을 만들 거예요. 치킨 롤리팝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쓰기에는 좀 많으니까 요거 두 칸만 쓸게요. 우선 씻어 오겠습니다. 자, 닭다리를 씻어 왔고요. 요렇게 생긴 닭다리를 동그랗게 귀엽게 만들면은 치킨 롤리팝이라고 합니다. 귀엽죠? 파티할 때나 단체 손님 있고 뭐 이럴 때 진짜 분위기 낼 때 좋습니다. 엄청 이쁘잖아요. 하다 보면은 입이 이렇게 부서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호일을 살짝 감으면 됩니다. 만들기는 간단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뼈가 약간 대각선으로 누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끝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쓰거든요. 그리고 얘를 잡고 뒤로 이렇게 바짝 당기면은 딱 서죠. 뼈와 살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이거는 정말 날카로워서 이렇게 잘 잘리지만 집에 있는 가정용 칼은 이 정도로 잘 안 잘리는데 너무 안 잘린다 싶으면은 가위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생각보다 가정용 칼로는 잘 안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얘들은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 여기에서 손으로 하면은 좀 벗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잡고 자 이렇게 벗겼죠? 살은 이렇게 좀 내려줄게요. 자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작은 뼈가 있어요. 이거를 손을 넣어서 부셔도 되고 뽑아도 되지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괜찮고 먹을 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위에 뼈가 부셔지면은 호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얘들도 호일로 다 싸셔도 됩니다. 이제 럽을 뿌려 줄게요. 럽은 대충 뿌려 주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잘 굴리면 됩니다. 럽은 따로 만들기 귀찮으시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바베큐 럽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설탕이 좀 가미되어 있는 럽입니다. 이 치킨 롤리팝스는 160에서 170도 정도에 한 45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익힐 거예요. 모든 바베큐가 그렇지만은 온도와 시간보다 이 고기 내부 온도가 중요한데 고기 내부 온도가 뭐 한 73, 4도만 넘으면은 뭐 시간이 빨리 끝나건 늦게 끝나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구워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엄청 이쁘죠? 자, 한 30분 뒤에 체크할 거예요. 자, 지금 160-70도로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요거는 바베큐 소스인데 문추 소스입니다. 문추 소스. 문추 소스가 좀 달달해요. 이 달달한 거에다가 스리라차를 좀 섞었습니다. 매콤하게. 뜨겁게 한번 끓인 거고요. 자, 이 소스에 이렇게 잡고 발라주면 됩니다. 자, 스리라차 바베큐 소스를 발라서 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더해 줄게요. 와, 예쁘다. 자, 총 구운 시간이 55분 정도 지났어요.
저는 지금 정도면 됐다고 확신하고.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자, 접시에 옮겨 담겠습니다. 이게 뼈에는 소스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 손이 더러워지지도 않고 드실 때도 편해요. 치킨 롤리팝 완성입니다. 바로 드시지 말고 조금만 식혔다가 드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매콤하니 장난 아닙니다, 진짜.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와.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스리라차가 만능 소스예요, 만능 소스. 아, 진짜 맛있다. 와, 매콤하니 진짜 맛있습니다. 와, 맨손으로 만져도 뭐가 묻어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들이나 파티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그릴에서 하는 거는 오븐에서도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릴이 없으면 집에서 오븐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